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겨맨 가족 그리고 우리 멤버들 캐릭터가 만약에 실제 인간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오! 자, 그러면은 제 캐릭터를 한번 어떻게 실사를 시키는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겨맨 캐릭터를 딱 올려주고 버튼 한 번에 이 컴퓨터가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실사화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One eternity. 짜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와, 잉여맨님이랑 진짜 비슷해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굉장히 신기하죠? 오, 신기해요. 네, 여러분들의 그 대표 이미지를 이용해서 한번 실사화 시켜보았습니다. 일단은 아까 봤던 잉여맨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실사 이미지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와우! 이게 누구야? 야, 이거 누구야? 너무 잘생겼다! 아이돌이다! 와, 아이돌이야. 야, 너무 와, 근데 아래에서 보면 되게 잉여맨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원래, 보세요, 여기서. 원래 아래 각도는 살아남기 힘든 법이지. 아니요. 여기서 보세요. 잉여맨님 진짜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 근데 머리숱이 약간 없네? 와, 근데 더 커요. 이 이미지와 이 인간의 느낌이 정말 비슷하네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으로 만든 겁니다. 실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실제 이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다음 이미지. 야, 와, 이거 진흙대 닮았는데? 그러게 눈빛마저 약간 파란색으로 표현했네. 와, 아래에서 보면 진짜 잉여맨님하고 비슷해요. 와, 진짜다. 다 그거 다 관심 없고 아래에서 보는 것만 다 관심이 있어. 아, 덮쳐서 보세요. 잉여맨 이미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이 요루루 이 팬아트, 팬이 그려주신 이 팬아트로 한번 실사화를 시켜보았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와, 진짜 이쁘다. 아이돌 같아. 와, 실제랑 좀 비슷한데? 뭔 소리야? 와, 아래서 봐요. 요루루 실제랑 똑같아. 자, 여러분들 오해하시겠지만 AI가 만든 인공 인간입니다. 실제 인간이 아니라고. 진짜 요루루랑 닮은 것 같아. 이 눈 빼고 코랑 입이랑 얼굴선이 똑같아요. 그쵸? 자, 다음 이미지. 우와, 누구세요? 아, 너무 이쁜데? 이런 포즈까지도 똑같이 만든 모습입니다. 다음 이미지. 엄청난 미인이 코스프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짱귀엽다. 요루루 이거 속여 너라고 이거 인스타에 올리자. 그래야겠다. 야, 대단하다. 대단해. 땡 캐릭터 같아. 엄청 예쁘다. 와, 이번에는 이 이미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말이야. 야, 외국적인 게 이쁜데요 이번 거? 와, 이거 레전드다. 야, 롤 캐릭터 같다. 예, 진짜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게 신기해. 와,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사진 같다. 와, 코스프레하고 사진 찍은 것 같아. 그런데 인공지능이라서 이빨이 하나 없습니다. 앞니빨 하나가 없어. 아니요,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앞니빨이 살짝 들어갔네. 덧니가 들어갔는데요? 심하네. 그런데 실제로 진짜 있을 것 같은 얼굴이다. 오, 그러게요. 자, 이번엔 이 이미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 우리 썸네일 분이 그려주신. 뭐야? 꾸지까지 따라했죠? 아역 배우인데? 너무 귀엽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옷까지? 대단한데? 와. 근데 이거 피부색도 반영되는 거라면은 늑대는 너무 적당해. 늑대 게임 캐릭터 한번 보자. 잉여맨. 이번에 이 마인크래프트 이미지 있죠. 이대로 바로 돌려보았습니다. 실사화를 시켜보았어요. 늑대가 땀을 흘리고 있어. 늑대야, 괜찮아? 긴장되나 봐. 벌써 땀나. 과연 이 파란 인간도 멋있게 만들어줄 것인가? 어떤 실사화의 모습일까? 가보죠. 와. 와,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최고다, 진흙대! 아, 근데 외계인! 아니, 이게 뭐야? 아,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원본도 한번 보시죠? 이 티셔츠 느낌 그대로 살아있죠? 와, 잘생긴 나비족이 되네. 와, 진짜 대단해요. 와, 진짜 대단하긴 하다. 이야! 우와, 이건 너무 너무 잘생겼고 가려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남자 여자야? 잘생기긴 했네요. 이야, 오, 오, 색깔은 돌아왔어. 이거 다치마키 아니야? 댕댕이는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좀 강아지 인간 되는 거 아니야? 핑크색 네일아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댕댕이 캐릭터 한번 보고 한번 들어가 볼까? 가자. 기다려.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너무 잘생겼잖아. 와.
그런데 진짜 잘 만든 게 이 귀 위치랑 똑같아. 와. 네, 스윙도 이번에 손가락도 잘 그렸어. 와. 이거는 댕댕아 이거 속여라. 그럴까? 이번에 얼공이나 한번 할까? 이걸로? 얼굴 공개 한번 하자. 너무 이쁘다. 야. BTS다. 와, 진짜 댕댕이 실제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게 야. 아니야. 댕댕님이 조금 더 잘 생겼어요. 그럼 이 강아지도 AI 그림인데 나 실제 사진 같아. 이게 제가 이 사진을 넣고 딱 돌렸는데 이 강아지도 나왔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잘 어울린다. 얘들아 손을 손이 이상해. 네네 손님 왜? 손이 걔랑 합쳐졌어. 야 강아지랑 손이 합쳐졌어. 인간 손이랑. 역시 AI의 한계인가. 좋아요. 자 다음에는 단미호 캐릭터 한번 보죠. 오 기대돼요. 단미호 캐릭터가 볼까요? 이렇게 생긴 캐릭터인데. 와. 그냥 들어가 보죠. 와! 야 이거 틱톡 미녀 아니야? 야 진짜 이쁘다. 어메이징. 네? 어 부탁이 있어요. 뭐죠? 지금부터 나오는 제 사진들은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휴대폰 같은 느낌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와 손에 손이 근데 불가사리예요. 손이 잘 못 그리긴 하네. 아니요 여기요. 어 그러네? 무서워. 오, 무서워요. 오 징그러. 웬지데이다. 자 다음. 야! 와! 메리드보? 진짜 미녀. 와! 진짜 있을 것 같은 사람이네요. 하지만 오, 진짜로 현상 인물이고요. 야! 진짜 이거 뭐야? 누구성? 대단하다. 자, 이번에는 이 이미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 엄청 기대되는데? 네. 오, 이거 약간 엄청 이쁠 것 같아. 포즈가 멋있어서 기대돼요. 야! 야 대박이야. 이 포니테일 머리도 그대로 재현한 모습이죠? 와, 손가락만 어떻게 있으면 안 될까? 엄청 이쁘다. 스파게 활동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를 잃었어.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렸어. 이 이미지와 딱 보면. 그럼, 맞아요. 비슷하다. 와. 놀라워. 우와. 대단합니다. 아니 이거는 인스타에서 퍼온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예쁘다. 실제로 있을 것 같잖아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 것 같아. 와 무섭다 무서워. 와. 와 머리카락 봐. 진짜 탈색모 같다. 와 다들 진짜 이쁘고 잘생기게 나와요. 제 건 어떨지 기대돼요. 리아는 정말 기대된다. 야 이거 대박인데? 우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되고 싶다. 자 가상 인물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 맞죠 맞죠 없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이쁜 여성분을 그렸네요. 저 마지막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인스타 프사할래요. 인스타 프사한다고? 아 뭐 그래도 되긴 해요. 뭐 사칭은 아닙니다. 왜냐면 진짜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와 제 거 진짜 기대돼요. 저도 자, 막 잘생기게 나오겠죠? 이걸 제작하면서 제가 다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 이미지를. 리아가 네. 제일 대박입니다. 리아가 제일 좋았고요. 제 느낌을 제일 잘 살렸어요. 일단은 이 이미지 눈코입을 잘 봐주세요. 눈코입과 이 옷! 멜빵 옷이거든요? 멜빵 옷? 맨몸에 멜빵을 입어. 안 되는데? 오, 너무 야한 거 아닌가? 야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자 한번 들어가시죠. 오! 오! 야! 야! 자, 야! 이 눈코입, 이 입술 두꺼운 거 표현한 거 보세요. 오! 그쵸 대단하죠? 아니, 매력적이야. 머리카락 뭔가 비슷해. 대단하죠? 좀 느낌 나오지 않아? 모델 같아. 멋있는 남자가 나왔어. 이게 근데 반들이 방에 있긴 싫다. 자 다음 이미지. 머리카락이 와 맨몸에 똑같긴 해. 봐봐. 멜빵 끈으로 교묘하게 가린 게 웃기네요. 멜빵 끈 쭉 당겨서 잘 썼습니다. 근데 이 옷을 그대로 재현한 거야 진짜로. 야. 오. 뭐야? 똑같아. 이게 뭐야? 대박. 야, 근데 진짜 똑같지 않아? 이미지나? 느낌 그대로 살리지 않았어? 어, 비슷하긴 하다. 너무 무서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늑대야. 거짓말. 멋있는 그런 모델의 느낌이었어. 이렇게 저희 잉여맨 크루 멤버들, 가족들 만약 실사화가 된다면 뭐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쵸? 오늘 네. 얼굴 공개하셨는데 기분이 어때요? 아 부득이하지 않게 얼굴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댕댕이가 실제로 이거보다 한 두 배 정도 잘생기긴 했어. 아 10배죠 10배? 진짜 BTS잖아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아니 나 저 보는 순간 진짜 아이돌우 멤버가 온 줄 알았어. 살려주세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잘생겼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저희 실제 모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